또 하나 있는데요. 그 이성규 회장님. 네네. 그 이틀 전에도 그 해당 공장 1층에서 화재가 됐는데, 물론 오늘 박중원 본부장이 해당 회사 관계자는 쉬쉬한 게 아니고 이번에 원인 규모 어제 화재와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소방당국에 통보를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그 대형 재난이 나면 어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뭐 1대 29, 대 300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의 대형 사고가 나면 29번의 비슷한 거기에 유사한 징후가 있고 또 300번의 또 기초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것도 보면은 그 법칙에 보면은 분명히 징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징후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예. 안전 관리는 어떤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징후가 나타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완전 관리에 대한 가장 큰 미흡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는 일반 화재가 아닌 이런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불이 났을 때 진화해야 되겠다라는 소화기로 진화해야겠다라는 이런 대책은 이미 저는 거의 유명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징후가 발생했다라고 않더라도 예. 이미 불이 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최상책이지 그렇겠죠. 불이 난 상태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미 이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이 화재는 예. 일반적인 화재가 아닌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폭주현상 지금 3만 5천 개가 연달아서 지금 폭주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폭탄이 터져 있는데 지금 소화계로 소화약제로 인해서 폭탄의 효과를 지금 진화시킨다라는 이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고 폭탄이 터지기 전에 화재가 나기 전에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을 한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셨을 때 지금 이 말은 뭐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저도 뉴스탑텐 진행하면서 재난 혹은 사건 사고 얘기를 다룰 때 한 번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29번의 네. 여러 가지 전조 증상 그리고 300번의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인다. 네. 이틀 전에 분명히 뭐 1층에서 어느 정도 화재인지는 저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소방공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아무리 원인과 규모 어제 화재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대비책 아예 불이 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능력 자체가 해당 공장에 없었다. 이걸 문제점으로 제시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통보를 안 하더라도 예.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이후에 징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 안전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지만 예. 의지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고요.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 상식들이 있어야만이 화재가 날고 있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나 작업자나 안전관리자가 이 1차 전지 배터리가 이만한 대형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고 예. 대표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잠깐 저희 시작 부분에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데 실제로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강재래 변호사님. 네. 어제 사고가 24일이었는데 19일 여보 수술 잘 받아라고 했던 그 문자가 마지막 문자가 됐다. 지난 19일에 뇌혈관 수술 퇴원 절차를 진행 중인 남편 이모 씨 이런 라오스 출신의 한국인 A씨의 사연까지 좀 전해졌어요. 네, 지금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연은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온 33살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예. 남편이 최근에 뇌혈관 수술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수술을 잘 받으라라고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남편은 수술을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와이프 그 아내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그래서 차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갔는데 시신이 지금 얼굴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현재 사고 현장과 장례식장, 병원 이런 데를 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라오스 현지에도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죠. 라오스에 있는 장모님이 연락이 와서 이 사건을 물어보고 있고 또 아직 11살인 어린 딸이 있는데요. 딸에게는 지금 엄마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직까지 아이에게 엄마가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서 참 예.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분들도 들리겠지만 저 영상 중간중간에 폭발음, 굉음들이 좀 곳곳에 들릴 정도로 당시 오전 10시 30분에 연쇄 폭발 상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불길이 저렇게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검은 연기가 온통 저 해당 리튬 전지 공장을 감싸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는데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분은 이 해당 공장 아리스텔의 연구 소장으로 일했던 52살 김 선생님인데요. 세 자녀를 돕고 공장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새남매의 아버지 사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망이 확인된 한국인 근로자의 50대 가장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직으로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해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슬하에 세 남매가 있는데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인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빠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하고 아빠가 그리울 나이일 텐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 황망한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유족들이 와서 어디서 발견됐냐, 현장에 가스가 많았느냐라고 묻다가 결국에는 오열을 했다고 하고요. 예. 아내분은 계속해서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소리가 계속 새어나와서 주변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남은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원이 확인된 대로 속속 유족들이 외국에서도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연까지 지금 그 빨리 신원 파악이 되고 지금 대사관 뭐 중국 대사관이나 라오스 대사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DNA 이제 가족들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그거 빨리 신원 확인해서 이제 고인의 시신도 빨리 수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조금 다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 해당 공장은 군용 무전기에 쓰이는 리튬 배터리를 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성 화재의 원인, 이 리튬 배터리의 열전도 이런 소재 특성인 것으로도 알려졌죠. 한번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리튬이라는 그 자체는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진압 뭐 물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게 좀 더 개발돼야 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현재 물러서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물러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물로 잘 안 꺼지니까 물러서 끌 수 없는 이번 참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5시간까지 화성에 있는 모든 소방인력이 다 투입될 정도로 집중을 했지만 실제로 5시간 넘게 진압을 하지 못했거든요. 리튬 배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 제작진이 해외 영상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열폭주, 열폭탄 영상인데요. 저렇게 갑자기 리튬 소재의 물건이 주변과 결합했을 때 1차 전지 성격에 진압을 하지만 실제로 갑자기 지금 전기차도 있고요. 열이 폭주하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인데 사실 우리 뭐 스마트폰 없으신 분 없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고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리튬 배터리가 우리 일상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까지 이거 저 이 회장님 실제로 한 번 불나면 대형 사고가 되잖아요. 지금 리튬 배터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의 지금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요. 예. 리튬이란 이 자체가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어느 정도의 물로 진화를 하게 된다면
수소 발생으로 인해서 더 이제 폭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소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수소가스가 자연 발화가 되고 몇백 배가 되면은 자연 발화가 되면서 폭발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리튬에서는 이 에너지를 발생할 때 리튬 다음에 전해질이라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온이 지나가는 이 통로인데 이 고열로 인해서 다시 전해질이 과열됨으로 인해서 예. 다시 또 수소가스가 또 발생합니다. 또 메탄가스가 또 발생하고 에틸렌가스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리튬에서 폭발이 수소가 됐습니다. 2차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전해질에서 폭발이 되면서 수소가 다시 폭발되거든요. 예. 바로 또 옆에 있는 지금 그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극과 양극을 분리할 수 있는 이 막이 또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폭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 하나에, 배터리 하나에 연쇄적으로 대여섯 번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예. 지금 우리가 폭주 현상이라 하면은 지금 3만 5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너 번 이상의 폭발이 3만 5천 개가 계속해서 연달아 폭발됐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도한 저희가 공포를 제공하면 안 되니까 해외 영상 중에 실제로 휴대전화 앞서 잠깐 화면을 다시 만나볼까요?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노트북 그 리튬 배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리튬 이온 방식, 전기차 물론이고 휴대전화, 노트북,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의 리튬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폭발 사고도 많이 만나봤을 테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소화기를 쓰더라도 쉽게 이게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천도 이상까지 지금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이번 화성 화재가 3만 5천 기가 보관된 리튬 배터리 이게 연쇄 폭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 아까 리튬 전문가 이 배터리 전문가 분도 물로 끄기 어렵지만 물로 끄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일단은 없고 사실상 모든 탈 것이 다 완전 연소될 때까지는 이거를 막을 수 없다. 그럼 이거 어떤 대비책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로 진화가 불가능하지만 물로 진화를 해버리면 더 확산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자체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돼버려요. 그러면 고열에서 수소가 폭발이 돼버리거든요. 예. 지금 단계가 이 폭발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리튬이 폭발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재연해질이 또 고열에 의해서 또 수소와 메탄가스를 가연 폭발성 가스가 연쇄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다시 또 아까 얘기한 또 분리막이 또 파손되면서 음극과 양극이 있어서 더 화재 폭발이 나고 하나의 셀 하나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예. 이걸 한다면 특수 약제로 인해서 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30초 상간에 지금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소화제로 인해서 여기에 적정한 소화제로 인해서 30초 안에 이 불을 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 불이 났을 때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진화해야 된다는 이 논리로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방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제도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장께서 계속 집중해서 재차 강조하시는 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네.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물로 끄기 쉽지 않고 그런데 완전 연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근데 지금 이게 별도의 대응 매뉴얼도 안전 기준도 없고 전용 소화 약제,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전용 소화기 아직 실제로 상용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허지원 변호사님. 외국에서는 전용 소화약제로 만든 소화기가 일단 개발이 돼서 일부 이런 금속성 화재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소방 기술로 이런 금속성 화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소에는 좀 안정된 그런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 법률상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회장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방전이나 높은 열이나 뭐 이런 분해
시도가 있다든가 하는 안정성에 일단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꽉 차서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예. 실질적으로 물로 완전히 이걸 덮을 정도의 물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스스로 다 연소하기까지는 이거를 불을 끌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고 번지는 걸 막는 어떤 2차적인 작업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리튬 1차 전지의 위험성 그리고 금속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한 명의 실종자까지 수습하면서 총 사망자 수는 23명입니다. 국적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패킹룸이라고 완제품을 박싱하는 공간입니다. 외국인 작업자가 많이 있어요. 중국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귀화하신 분도 있고요. 예, 여기 와서 정착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공장에 불 났을 때 어디에 계셨었어요? 아, 공장에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아, 불이 난 공장 옆에 화학 물질 공장이 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리 많았어요. 많이 무서워요. 많이 무서워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국인 총 17명, 라오스 1명, 내국인 5명에서 모두 23명입니다. 친원이 확인된 사람이 총 2명이니까 나머지 이제 중국 대사관, 라오스 대사관을 통해서 DNA 정밀 감식이 필요한데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장 구조에 익숙치 않은 게 가장 큰 이번 참사의 요인이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싱가이민 주한 중국 대사도 저 해당 화재 현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한국분들하고 한국 정부이나 지방 정부 잘 협력해서 그 선후 처리 잘 하라고 지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빠리빠리 좀 처리해서 조난자의 가족 그리고 부상자 아쉬움 없이 유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제를 교훈으로 삼아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한국인 6명입니다. 라오스 애초 국적은 라오스였는지 한국으로 귀화했기 때문에 모두 이제 총 23명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싱하이밍 대사의 말이 좀 많이 뼈가 아프네요. 정말 뼈 아픈 교훈을 얻고 한국 관련 기업들이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외신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대규모 사상자가 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싱하이밍 대사도 본국을 대신해서 굉장히 유감과 또 이후 대처를 좀 주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E9 즉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16만 5천 명입니다. 근데 매년 이게 거의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국내 일자리가 사실은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또 저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그 근로자들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농촌이라든지 또 어선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화성 E 공장도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 노동자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떤 언어라든지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제 외국 노동력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농촌에 이 비닐하우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국내에서 뭔가 어떤 사전 대비하는 책자를 나눠주는데 그 제대로 된 이제 그 나라 언어나 이런 게 잘 구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해서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교육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제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당국은 이제 정밀감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고 경찰도 해당 그 리튬 배터리 회사의 대표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습 과정이 있을 텐데 참 두고두고 뼈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